안녕하세요. 비 오는 9월 첫날이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걷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대포에 나갑니다. 오늘은 비옷을 입고 다대포까지만 동영상으로 할게요. 비옷을 입고 오늘도 아마 맨발로 해수욕장에는 맨발로 걸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비 오는데 왜 저렇게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러시는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방송을 하면서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왜 비 오는데 비 오는 날까지 저렇게 좀 속된 말로 무작스럽게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분들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더만 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비 오는 날 며칠에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굳이 비 오는 날까지 저렇게 저렇게 걸어야 할까? 왜 걸었는지 햇빛 나는 날에 걷지 그러더라고. 하루라도 안 걸으면 불안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비 오는 날 그렇게 무작스럽게 막 걷고 걸어내고 계시면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루라도 안 걸으면 생명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 다 나의 병인가? 어쨌든 간에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된다는 사명감. 그래서 하루하루 숙제를 해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올 거야. 아, 비가 조금 그치네요. 비가 조금 그쳐요. 아, 오늘 아침 일찍 맨발 걸으면서 실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볼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볼일 보고 챙겨 먹고 다대포 가는 데 가는 것까지만 동영상으로 할게요. 실방하려니까 다대포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합니다. 아, 또 저작권 말 안 들어. 김혜빈 씨 친구들이 맞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달라 이런 서명운동 네. 하고 있다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픈데 네. 그 사실 그 김혜빈 씨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비를 모금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도 강화가 물론 돼야 하고 우리가 어떤 유족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해자 서사를 강조한다거나 네. 가해자 인권만 챙기지 말아달라. 그러려면 형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흉악범에 대한 이런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적용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유족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 저희가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거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네.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도 있거든요. 무기징역과 종신형 같다고 봐도 됩니다. 막 이게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종신형이라고 하는 건 아예 출소 자체의 가능성을 막는 이런 무기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역형의 의미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무기징역은요, 형법에 적시가 된 형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사형제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징역형의 비가 조금씩 거쳐서 다행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보면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어떤 수감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굉장히 수감 태도가 좋았다, 모범적이었다라고 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요. 유기징역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요? 유기징역형은 본인이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40년형을 받았다. 지금 40년형 선고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만 10년 이상의 잔여형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년형을 받으면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10년은 남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오히려 유기징역형을 받은 그런 또 언밸런스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법적 손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기징역이라는 이 형벌은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거예요? 예, 보면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 갔거든요. 위헌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97년 이후에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형 못해서 무기징역을 실무에서 더 사형을 과거 같으면 선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닌 듯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단히 잔혹했습니다. 본인이요.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그 도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화재 현장에서. 그럼 그 길목을 막고 흉기를 휘둘러서 수명을 살해했죠.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었어요. 아, 예. 그런데 1심이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이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사형 선고를 한 또 지방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창원지법에서 본인의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살인사건 한 건과 여러 건의 살인 미수권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었어요. 60대로 알려졌는데 30평생을 다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소년범 때부터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범죄인데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 노마 속이 아직까지 오준이라면 오준인데 판사한테는 자기한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면서요. 판사님 지금 뭐 부장판사 정도 되셨으면 경력관리하시는 거죠. 커리어 관리하죠. 사실상 법원을 조롱했습니다. 1심 판사가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은 현행제도에 따르면 사회로 복귀가 어느 시점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않 지만 법관으로서 이게 인권의 수호자의 어떤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형 불가피하다는 선고가 최근에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소했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어떤 태도에 반해. 이러면 또 이제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가석방된 사례로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죠. 왜냐하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주변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케이스를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기사화가 구체적으로 된 적은 없는데 이를테면 이 수형자들이 어떻게 태도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느냐. 특히 이춘재 같은 경우에 진범으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엄청 열심히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가석방을 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사회로 복귀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부가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인 거예요. 네, 대법원의 의견 조회를 국회에서 물은 겁니다. 예. 법원행정처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그 법무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원 입장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일단은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종신형, 정말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그 형을 채택했을 때 이게 사형제를 대체한다기보단 오히려 기존의 무기징역을 이런 종신형의 형태로 가져갈 우려가 좀 높다라는 겁니다. 사형제, 사형제대로 그대로 있고. 그럼 사형제도 선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무기징역형을 받았을 사람한테 이거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사실상의 이 갑을 범위가 더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네. 사형제 존치와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최근 발언을 보면은 좀 약간 어떤 집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게 완전히 금지된 거 아니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보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 한 답변인데요.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그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해도 사형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서의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단은 이제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을 해서 그 죄에 상응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한 주가 49개 주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한 27개 주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충분히 그런 어떤 모델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재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뭐 형사 정책적인 고려나 뭐 국민 법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어쨌든 신중하지만 되게 이전과는 조금 이전에 다른 법무부 장관들의 어떤 발언이나 정부의 태도보다는 조금 사형제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간 어떤 발언들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런 흉악범죄가 있으면 그렇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높아요.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네,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설문조사 문항에 예를 들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찬성들이 조금 올라오고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사형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다 대포했죠. 항상 토론의 주제잖아요. 네, 네. 논술의 주제이기도 하고 혹시 이제 이걸 좀 하실 수 있는데 약간 기자들과 법조계에서 예전에 필적서를 쓰셨던 책 중에 조덕재 씨가 쓴 사형수 우희용 이야기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사형 집행한다고 결정을 하면 정말 사실 이번에 나온 흉악범죄처럼 너무 범죄 행위가 뚜렷하면 좋은데 네. 10명 중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사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의문을 제기한 책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은 사형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형 집행이 된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이제 억울하다, 무죄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약간 일반인들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관 분들의 트라우마도 좀 그렇죠. 심각하게 다루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좀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형제도 폐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의견이 좀 나뉘던데요. 이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8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가 제가 자주 가는 헌법재판소도 과거에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이 지금 세 번째 지금 되고 있는데 과거에 사형제에 대해서 합헌의로를 하면서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헌재 입장도 판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사형제의 준하는 좀 반인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진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평생을 감옥에 인식을 구속하고 사회로 나갈 가능성은 정말 완전 엄청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범죄 예방 효과나 사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너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을 정말 사회에 발 디딛게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형제도 자체는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형제나 이렇게 가석방 있는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사람의 교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행정 같은 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가석방 제도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좀 정당화 할 수 있게 그리고 네. 사람은 정말 이 저질렀던 범죄의 성격도 그렇고 잠깐만 앞에 공은 구경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그 안에서 생활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 그렇죠. 일으키지 않을 네,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가석방 제도 자체를 실질화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또 대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때 네, 저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정부가 이제 일단은 뭐 입법 예고를 하고 아마 이제 한번 그 국회 사실 발의돼 그 국회 발의돼 있는 법안은 근데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아니어서 네. 근데 아마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된 만큼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아쉬운 점은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와 병행 필수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결국에는 피해자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살해에 당한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유가족분들이 각종 이제 언론과 이제 말씀을 나누신 걸 보면 사실 저 유족분들이 이제 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강력범죄 물론 강력범죄 피해자분들이 사실 숨먹다가 요즘에는 좀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뭐 자녀나 뭐 내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네, 네. 제도적인 변화가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큰 결심을 하시고 사실 공개를 결정을 하시는 거라서 가해자 이름이 너무 많이 많은 거죠. 가해자보다 그쵸. 피해자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제도적 변화로 이뤄질 때 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트라우마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특히 이제 분당 사건의 피해자분들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다가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테러 사건이었는데 불구하고 관련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거는 병원비 일부랑 뭐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이 정도인데 사실 가족분들의 삶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현재 사실 한국에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따로 있는데 이게 대부분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이제 대피하실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운영비로 대부분이 쓰이고 실제 그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을 이제 좀 지원하는 데는 미비하다는 점을 되게 오랜 시간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처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떤 면에서 정말 유가족분들이 우리가 늘 사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유가족분들이 늘 정부와 왜 소통이 안 되냐 이런 답답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이것도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제 사형제 집행에 대한 이제 찬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사형제 꼴인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바다
나가서 산 집행시설이 전국에 서울구 취소를 비롯해서 한 네 군데 있다라고 해요. 이제 교도소, 구치소 중에 이 집행시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정비를 하라고 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용제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보내세요. 이제 법무부 측에서도 비 안 오면 실망하면 좋은데 비가 없어 땡.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예방 성격으로 이 부분을